사주가 화려하시네. 응? 옛날부터. 응? 인간들도 많이 두들겨 패고, 응? 깜방도 갔다 오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셨구요. 근데 우리 집에 왜 온 거야 도대체? 응? 뭘 봐줄까? 인생을, 앞에 인생을 봐줘? 지난 과거를 봐줘? 응? 지난 과거야 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좀 봐줘. 응? 여자도 무지 많이 만났구만, 여자도. 응? 학창시절 때부터 그냥 안 건드는, 동네 안 건드는 사람이었겠어, 안 건드는 사람. 근데 진짜 올해는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세고랑 차서 한참 몇 년은 웃고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 하나 물어볼게, 지금 뭐 돈 받을 거 있어? 예, 지금 있어요. 응? 이거 받게를 해줄까? 아니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거기 가서 잘못하면 형님 성격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거야. 응? 잘못하면 이게 관제로 가면은 큰 관제 걸려서 같이 세고랑을 차는 거고. 근데 딱 시간만 맞추면은 가서 돈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응? 근데 형님은 눈에 X기가 많아. 인간 하나 보면은 그냥 죽으려고 그래 그냥. 지금도 돈 못 받으면 죽일 태세야, 죽일 태세.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응? 어쨌든 그놈도 서로 간에 내가 없는 돈에 해서서 그놈을 줬어. 줬으면은 저거는 쓰고 다니고 있거든. 그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잖아, 지금. 맞아요. 응? 근데 받을 수 있어. 딱 시간만 지켜. 근데 그 시간을 딱 놓치면 절대 못 받아. 그리고 그 못 받는 순간 둘 다 큰일 나. 진짜 그 딱 가서 딱 5분만 있어. 5시 딱 5분 안에 돈 나올 게 있어.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싸울 일이 있어, 둘이서. 그 칼부림 나는 거 그런 거는 안 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칼부림은 참아야지. 참고. 돈은 받을 수 있어. 근데 본인은 진짜 평생 살면서 이 살 때문에 본인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살 때문에. 이 살이 있어서. 인살이란 말이야. 인간하고 살이 껴서 저놈을 죽이려고 그래, 항상. 끝장을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야 있지. 일단은 형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길 가서 일단은 돈을 받아갖고 와. 받아갖고 오면 살려는 줄게. 근데 본인 사주에도 원래 사주팔자가 높아서 인간들을 다 밑으로 본단 말이야, 인간을. 그러기 때문에 좀 사람을 좀 배려도 해줄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참을지를 알아. 일단 좀 참아주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피비린 내가 많이 있어. 피비린 내가 사주팔자에 꼭 피를 봐야 끝을 본단 말이야. 피를 봐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를 막고 살 수 있는지. 응. 구슬해야지. 형님 같은 경우는 구슬해서 이 살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믿어. 솔직한 얘기로 여기 온 것도 반신반이지. 응? 네가 어디서 듣기는 들어서 잘 맞추나 보다 하고 한번 발길은 들인 거겠지. 안 다니지는 않겠지만. 응? 근데 본인 같은 경우 사주에는 그래 돼도 안 되면은 어쨌든 본인 같은 경우는 상대를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딱딱 좋은 소리라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형님이 왔다 가놓고 솔직한 얘기를 왔다 가서 내가 내 말대로 됐어. 됐으면 굽히지만 내 말도 조금만 안 되면 형님은 다시 찾아올 거야. 찾아오죠. 그 구슬하면 얼마 정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못 끝나. 이거는 세 번은 살을 잘 벗겨야 돼. 일단은 돈 받고 오면 일단은 어쨌든 본인 같은 살 벗기려면 풀고 또 1년 뒤에 또 세 번은 풀어야지. 그리고 어쨌든 사람을 많이 죽인 게 많아. 어린애도 죽인 것도 많고, 응? 인간들도 죽인 것도 많고. 그러면 응? 만약에 그거를 해서 구슬해서 그런 게 안 벗겨질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벗겨지면 내가 책임지지. 벗겨지면. 벗겨지면 돈 들여서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게 벗겨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서로 나가. 안 되면 나는 돈을 줄 테고 본인이 되면. 응? 내가 되면 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되면 된 거고 안 되면 돈이 나 칼 부러먹고 나 들어오겠지 여기를. 내가 응? 만약에 했는데 안 되면 그냥은 안 넘어가지. 응? 그냥 안 넘어가. 실령님 있는데? 아니 안 넘어. 실령님 아니야. 세상 없어도 만약에 내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럼 그냥 넘어가진 않지. 오겠지. 나한테 와서 죽이니 살리니 하겠지. 칼 들고 오겠지 여기를.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고 안 되면은 나 죽이러 오겠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도 죽어야지. 그게 사람이 본인도 잘 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안 되는 거요. 내가 어떻게 다 돼. 다 될 수는 없잖아. 도와줬잖아. 도와주고 살려주고. 일단 대고 봐. 대고 하나 성불 보고면 와. 안 되면 나한테 찾아와. 안 되면 내가 본인 어쨌든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를 테니까. 근데 됐을 때는 본인도 진짜 저분들한테 납작 엎드려야 돼. 그 돈 받을 거 그거를 일단 딱 받았을 때 와. 얘기하자. 그치. 그 얘기지. 받고 와.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마음을 열고 이런 데 댕겨. 응? 사람을 죽자 살자 그냥 눈깔을 부르티고 그냥 사람을 보지 말고. 근데 사실은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기는 했는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굿이라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점만 보고 이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돈을 받고 보자니까. 그치. 받고 그, 봐. 받고. 받았을 땐 본인은 저분이 도와준 거야. 근데 네, 진짜야. 실령님이 도와주려고 하면 본인 진짜 도와줘. 저분들은 도와준다면 도와줘. 못하면 못한다고. 해줄 수 있다면 해준다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은 그만큼 내가 믿고. 응.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점 보려면 점 안 봐. 응? 눈가락 뜨고 그냥 부릅뜨고 그냥 쫓아들고 갖고 그냥 아니 다 그 힘들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보러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뭘 그 뭐 좋아갖고 웃으면서 앉아서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지. 예의는 신에 대한 예의는. 그 부분은 내가 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거지. 못 굽히는 거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일단은 뒷말하지 말고 나는 해줄 수 있는 말은 본인이 여기 온 이유는 돈 받을 수 있냐 없냐잖아. 그렇죠. 응? 그럼 내가 받아줄게. 할머니가 받아준다니까. 가봐. 가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랑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면 받을 수 있다. 그 시간 안에 못 지키면 아. 그 안에 싸움이 나든가 그 안에 본인이 그 시간을 못 지키고 마음에 그 상대를 죽이려고 마음을 지금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돈 못 받으면 죽는다는 거거든. 지금 상황은 응.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응. 지금도 거 갈 때 그냥은 안 갈 거란 말이야 본인이. 들고 가든지 응? 뭐를 들고 가든지 들고 가서 본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거란 말이야. 안 되면. 근데 그러면 그 상대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거기도 조직이고 거기도 건달인데 응? 그러니까 칼부림 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본인만 죽어 거기 들어가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 시간 안에 돈 나올 게 그 사람이 분명히 있어. 있으니까 그것만 봐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뺏으면 그 돈은 뺏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돈 받게 해줄게. 돈 받고 일단 와. 돈을 받으면 받는 거 즉시 내가 따오. 그거는 약속할게요. 그거 돈 받고 안 오면 본인은 안 돼. 그거는 약속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셔.